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랜드 리뷰로 오랜만에 이솝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예전에 사용했던 느낌과 최근 사용한 느낌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제품이 그래도 사용할 만했는지, 비슷하지만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 가격과 상관없이 이솝 제품보다 더 나를 만족시킬 제품은 무엇인지 골고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바르는 감촉이나 향을 생각해서 화장품을 고를 때 마음에 들어한 브랜드가 이솝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상품, 신상품, 이 중에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재구매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솝 제품을 40대에 사용했을 때와 지금 50대에 사용했을 때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클렌저 그리고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요 티트리 제품은 여드름용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표 상품으로는 파슬리시드 안티옥시던트 페이셜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모든 피부 타입 도시에 사는 사람용이다. 전성분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오일이 달맞이꽃 오일이고 그 다음이 로즈힙시드 오일입니다. 그리고 쌀겨 오일 들어있고 파슬리시드 블랙커런트 시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합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솝은 또 이솝만의 배합이 있기 때문에 발랐을 때 이 섞인 향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미디엄 모이스처 페이셜 하이드로졸 센스 미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로즈 향이 나기 때문에 이게 기분 좋게 얼굴에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부 타입, 여행자, 직장인,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나가서 건조할 때 더 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트를 뿌려서 리프레시 할 수 있다. 주요 성분은 로즈, 베르가모, 카모마일입니다. 이게 향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나 알코올이 들어있고 이 페녹실 에탄올도 위쪽에 들어있습니다. 이 미스트를 뿌리려고 페녹실 에탄올을 이렇게 앞쪽에 뿌릴 것이냐, 이 장미꽃 오일이 들어서 향은 좋아요. 이게 그렇게 큰 미스트 타입은 아니고 50ml에 27,000원 정도 합니다. 예전에 백화점에 이렇게 아로마 브랜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솝이 주목받았는데요. 지금 수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저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오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이걸 한 라인을 쓰고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떤 신제품을 더 획기적인 걸 내놓기 전에 다시 재구매할지 알 수 없으나 그나마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이 아이 세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 수분 부족 피부, 뭐 칙칙한 대부분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아이 세럼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매끄럽게 해주고 사용감이 가볍다. 이게 오일 베이스이나 사용감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킨센스 오일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오일 자체로도 갖고 있는데 프랑킨센스 오일, 소듐, 카라기난, 그리고 판테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레티놀이나 카페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케어를 원하는 분들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눈가에 뭐를 발랐을 때 트러블이 많고 레티놀이나 뭐 이런 걸 썼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크림류의 아이 제품도 불편하다. 눈가가 너무 유분이 뭉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벼운 보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형이 떨어질 때는 오일처럼 보이지만 사용감이 그렇게 오일리하지는 않습니다. 소량을 눈가에 사용하면 부드러운 보습감을 주고 나름 오일 세럼이라 그렇게 쉽게 건조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세럼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1차 페이셜 세럼 전에 밑에 발라주고 순한 보습제를 더 발라줍니다. 백화점에 진열된 제품이기 때문에 역시 보존제로 페녹실 에탄올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판테놀이 중간쯤 들어있고 이것은 레티놀 카페인 계열은 아니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주요하게 들어있고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그런 아이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감이 괜찮다는 이유로 15ml에 12만원짜리
아이 오일을 재구매할 것이냐, 사용하면 또 몇 년 기다려줘야 할것 같고요. 성분으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나왔으니까 이솝의 대표적인 미백 세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ml짜리 세럼 루센트 페이셜 컨센트레이트, 이 제품이 이솝의 대표적인 비타민C, 그러니까 미백 브라이트닝 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솝 제품 특유의 그 로즈 향이 나고요. 비타민C 유도체인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들어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 이솝 제품이 무슨 굉장한 기능성은 아니지만 아로마 계열 화장품 중에서 피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종류 중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입니다. 사용감과 발림감과 향이 모두 괜찮아요. 저희가 오일 세럼을 쓸 때 이게 너무 오일리하면 헤비하다, 바르기 싫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딱 중간 느낌? 가벼운 유분감과 코팅감을 주면서 이솝 특유의 그렇게 잘 믹스된 향이 나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을 바르는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분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자면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정제수 글리세린 다음에 들어있으니까 고함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시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요즘에 또 새로 유행하는 비타민C 유도체를 제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는 약간 올드스쿨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고요.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향이 이 화장품 바르는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데 역시 페녹실 에탄올이 보존제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천연 아로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백색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백화점에 진열을 하려면 그 브랜드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이게 수입될 때 이걸 100개, 이걸 20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양을 수입해서 놓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입할 때마다 막 통관하고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잘 팔렸네 하고 재주문을 조금씩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한번 들어오면 창고에 적어도 2년 뭐 그 이상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보존 시스템을 갖춰야만 백화점에 진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쓰는 아이 제품이 많으니까 이게 바르는 화장품 재미 기분을 위해서 쓰고 얼른 다시 재구매하진 않겠지만 또 이 브랜드가 차후에 어떤 신제품을 낼지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제품들은 워낙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저희가 뭐 카페인 제품들 있잖아요. 레티놀 제품 이런 걸 쓸 수가 있겠고 미스트는 장미향 나는 거 뭐 헤리티지 이런 걸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C 세럼, 이게 약간 오일감이 묻어 있으면서 사용감은 좋으나 60ml에 14만원을 비슷하게 대체할 만한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요걸 다 쓰면, 요거 비슷한 걸 쓰고 싶으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 인스타 내추럴 비타민C 세럼이 있습니다. 요건 30ml지만 2만원. 그러니까 요게 60ml라고 쳤을 때 이제 4만원대인 거죠? 그러니까 4만원과 14만원 정도의 차이인데요. 인스타 내추럴 비타민C 세럼이 역시 자연주의 화장품이라 발림감이나 막 흡수력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발랐을 때 기분은 백화점제 화장품이 분명히 더 낫습니다. 그러나 배합을 보자면 역시 비타민C가 고함량 들어있고 히알루론산, 페룰릭 애시드, 시벅턴 오일, 플랜트 스템셀, 나름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역시 비타민C 유도체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비타민C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감초 추출물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백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로간 오일, 캐럿 오일, 시벅턴 오일 등 나름 괜찮은 오일들이 배합이 되어 있어서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하고 싶은데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피부에 맞다 하는 분들은 그럼 고가 백화점제 제품과 약간 저렴한 그런 자연주의 제품 인스타 내추럴 비타민C 세럼도 유사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주고요. 우리가 왜 고급스러운 장미수 토너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하이웨이 버전이 헤리티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헤리티지 장미수보다는 더 진한
장미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미수를 뿌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조금 더 고급형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꾸 눈가가 뭉치는 것 같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땀을 흘리면 이 안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스팀이 있으니까 그 스팀이 눈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눈가를 가리진 않았지만 이 스팀 올라온 게늘이 눈밑을 촉촉하게 하다 보면 유분이 뭉치니까 이 눈밑이 자글자글해지는 것도 괴로운데 조밀조밀 뭐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너무 건조하고 크림 타입을 바르자니 막 이게 스팀화돼서 뭉개지는 것 같고 그럴 때이 얇은 오일 세럼도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는데요. 제품은 오일이 들어있지만 그렇게 오일리하지는 않은 제형이라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비타민C 미백 세럼을 바를 건데요. 요 제품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고함량 비타민C나 뭐 이런 항산화제보다는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화장품을 바르는 기분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역시 굉장히 얇은 오일 제형이기 때문에 산뜻하게 흡수가 돼서 이 이후에 바르는 보습제와도 합이 잘 맞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솝 제품 브라이트닝 세트가 있거든요. 크림도 있는데 제가 요즘 크림은 정말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제가 의존하는 브라이트닝 크림으로 수킨의 글로우 크림을 바르려고 합니다. 이게 내추럴 자연주의면서 여러 미백 성분이 들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카카두플럼까지 들어있고 피부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제가 브라이트닝 보습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에이소비든 어떤 브랜드가 됐던 항상 소지하고 있는 크림 몇 병을 이길 수 있어야 선뜻 재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트리트먼트 세럼유나 또는 브랜드마다 내세우는 신제품이 있으면 몇년 걸려서 로테이션이 되더라도 이것저것 사용해 보면서 제 스킨케어 코스메틱 전문가의 그런 식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워크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솝 제품도 중간중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라인을 쓴게한 4년?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가진 특성을 충분히 즐기면서 화장품 바르는 재미를 느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능성으로 볼 때는 더센 제품, 더 고함량, 조금 더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제품 이런 걸로만 따진다면 굳이 고가의 이솝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예전에 사용하던 브랜드들 또 새로운 브랜드들 제가 투어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뷰를 올리지만 백세님들은 모두 본인 피부에 편안한 제품 꾸준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